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우리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장난꾸러기는 없나요?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장난꾸러기 정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답니다. 그가 나중에 그 일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자, 어떤 어려움일까요? 자, 잘 지켜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일은 고쳐야 해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홈니였고 작은 아들은 비나스였답니다. 홈니와 비나스의 아버지는 그 성전의 제사장이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답니다. 아버지께서 고기를 가져오라십니다. 고기를 주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아니, 이 음식을 먼저 달라고 말하지 않았어? 안 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내놔!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무시하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였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여 이 성전의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의 제사를 당신에게 맡겼건만 당신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바친 제물을 저들에게 주어 살인들을 찍찍찍게 하였으니 어찌된 일이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드리는 제물을 자식에게 매여 저렇게 살찌우게 했단 말이오.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 제사장에게 계속 말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제 당신들의 자녀는 곧 죽을 것이오. 홈니와 비나스는 같은 날에 죽는단 말이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보다 새 지도자를 세울 것이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자기의 자녀를 책망을 해야 되겠는데 그는 책망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찾아왔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엘리 제사장님이 나를 부르시나 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아, 나는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구나. 만약에 다시 또 같은 음성이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도록 하여라. 사무엘이 들어가 잠을 자는데 똑같은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 하나님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은 그 자녀를 사랑하여 나를 버려 내가 그 집안을 그대로 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리고 내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나의 일을 맡기겠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예언을 다 이야기하였고 엘리 제사장에게는 말하지 않았답니다. 얼마 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하였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홈니와 비나스는 아버지를 위해 찾아갔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무엇이? 블레셋이? 예, 언약궤를 주십시오. 언약궤를 가져가서 한 번도 우리가 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언약궤를 가져가서 우린 진 적이 없어. 우린 이겼다고.
자, 여기 있다. 엄니와 비누아스, 너들 죽여서는 안 돼. 꼭 살아서 돌아오너라. 승리해야 된다. 알았습니다. 홈니와 피누아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였어요. 그러나 첫 전쟁에서 대패하여 이스라엘 군대 4천명이 죽고 말았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었단 말이야. 언약궤, 언약궤가 필요해. 어서 언약궤가 어딨어?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홈니와 피누아스는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쪽으로 갔어요. 자, 여기 언약궤를 가져왔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야. 발을 굴려라. 그리고 블레셋을 향하여 돌격하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스라엘 군대가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 쪽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다가갔다. 블레셋은 처음엔 주춤하였어요. 언약궤야.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졌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저거는 빈 상자야.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돌격하라. 돌격해. 블레셋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돌격을 했습니다. 싸우면서 홈니와 피느하스도 죽게 되어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대는 전멸하고 말았다. 이스라엘 군대가 전멸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어요. 꽝꽝꽝! 누구냐? 누구냐? 저 전쟁에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소식을 가져왔다고? 그래, 어서 들어와라! 어서 들어와! 내 아들 홈니 비누아스 이놈아, 어떻게 됐어? 저... 어떻게 됐냐고 말해봐! 홈니와 비누아스가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아이고, 아들아, 아들아. 그러면 언약궤는 어찌 됐어? 언약궤 뺏겼습니다. 엘리제 사장님. 엘리제 사장님. 내가 자식들을 너무 사랑해서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지 않아. 엘리제 사장님. 안았구나. 하나님. 제사장님! 엘리 제사장이 앉고 있던 그 의자는 뒤로 넘어지게 돼요. 엘리 제사장의 목표는 부러지게 돼요. 그는 죽고 말았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 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가 잘못이 얼마나 그 가정에 큰 해가 되었는지 그들은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키우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은 교훈을 얻어 살게 되었대요. 어린이 여러분,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그 집안에 큰 불행을 낳게 되었답니다. 어린 여러분들도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과 가정을 축복해 주신답니다. 자, 여러분들은 훌륭한 어린이가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시간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 여러분, 안녕!
두근두근